안녕하세요. AI 드라이브 라이프입니다. 오늘 밤에 눈이 와서 도로가 미끄럽네요. FSD에 맡겨보겠습니다. 밤에도 잘할 거라고 믿고 잘 감독하면서 운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이에요. 도로가 많이 미끄럽네요. 우측에서 차가 오고 있어서 기다렸다가 차가 지나가고 바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안전지대에 잠깐 들어갔다가 잘 좌회전했습니다.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FSD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한국에서도 조만간 FSD가 시작할 듯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 파이팅하세요. 여기서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돌발 상황처럼 좌측 차선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로를 보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장애물로 인식한 것 같아요. 뒤에 차가 안 와서 이런 돌발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두워서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버전 12.6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No Turn on Red입니다. 이 표지판이 있을 때에는 빨간불에 가면 안 되는데 정지했다가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입했습니다. 바로 녹색불로 바뀌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개입했다가 다시 FSD를 시작하면 빨간불인데도 다시 가려고 했어요. 왜 표시판 인식을 못하는 걸까요?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최신 버전인 12.6.4에서도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눈을 많이 치워서 도로 상태가 나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도로에 눈이 많아서 차선이 잘 안 보이고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여기서 빨간불에 정지 후 좌회전인데 내리막길에 도로가 미끄럽지만 천천히 잘 정지했습니다. 좌우를 잘 살피고 천천히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녹색불이라도 눈길에 미끄러울 때에는 차들이 다 멈춘 것을 확인하고 출발해야겠죠. 좌회전을 천천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유소에서 차가 두 차선을 바꾸고 있네요. 그래도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서 바로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잘 처리했습니다. 도로가 정말 미끄럽지만 핸들을 살짝살짝 조절하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내리막길에 빨간불인데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잘 멈추는지 보겠습니다. 미끄러웠지만 정지선 앞에 잘 멈추었습니다. 조금 앞으로 간 건가요? 좀 긴장되었습니다. 여기 신호등에서 눈 오는 밤길에 촬영을 한 번 더 했었는데 여기서 FSD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사고 날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녹색불이라서 그냥 지나갔어요. 사고 날 뻔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가시죠. 빨간불에 차들이 정지하고 있다가 녹색불에 출발을 해야 하는데 미끄러워서 출발을 못하는 것 같은데 테슬라는 속도를 줄이고 있지만 정지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개입하고 핸들을 틀었어요. 1초만 늦었어도 충돌할 뻔했네요. 등에 땀이 났어요. 모두들 안전운전하세요. 앞에 눈이 쌓여 있어서 살짝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눈길에 잘 운전하고 있어요. 그래도 밤이라 차들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테슬라는 눈길에 더 데이터를 확보해서 더 많은 개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눈길에 FSD로 많이 운행을 안 해서 긴장이 많이 되네요. 눈이 오지 않는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졸음이 와요.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눈이 조금 쌓여 있어서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차선을 좌측으로 변경했습니다. 여기는 차선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차선 중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뒤에 차가 안 오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니터를 보면 중간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차선을 변경 안 하고 있어요. 모니터하고 컴퓨터가 따로 놀고 있는 건가요? 차가 잘 가다가 눈이 있어서 미끄러워져서 우측으로 붙었는데 차선으로 다시 잘 들어왔습니다. 미끄러워도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사람도 운전하기 힘든 길입니다. 테슬라 차가 다른 차들보다 무거워서 그런지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빨간 신호등에 잘 멈추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도로가 많이 미끄러워서 FSD를 취소시켰습니다. 포기한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로보택시를 할 때는 포기하면 안 되는데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 4의 버전 13은 괜찮을까요? 여기에서도 테슬라 모니터를 보면 차선을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있다가 좌측 차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차선을 잘 그리면서 가다가 가끔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교차로에 눈이 많아서 출발할 때 미끄러워서 포기했었는데 이번에도 눈이 많은데 잘하는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잘 출발했습니다. 눈길에도 조금만 개선되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입니다. 저번에 여기서 우회전할 때 많이 미끄러워졌었는데 이번에는 잘할까요? 천천히 우회전 잘했습니다. 밸런스도 잘 잡았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밤의 눈길에서도 너무 잘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하드웨어 3의 새로운 버전 12.6.4로 운행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